어제 우리 증시 막판 개인과 기관의 매수세에 낙폭을 좀 줄였지만 오늘도 여전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에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크게 하방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간밤 미 증시, 글로벌 증시 충격의 진원지였던 그 5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달리 생산자 물가지수 PPI는 두 달 연속 하락세를 보여서 한숨을 돌리긴 했지만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10%를 웃도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시장은 FOMC 회의 결과를 관망하면서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자, 시장의 공포는 연준의 긴축 강화와 이에 따른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건데요. 간밤 CNBC 보도도 그렇고 시장은 이번 FOMC 회의에서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오는 7월 열리는 FOMC 회의에서도 0.75%포인트의 금리 인상. 이렇게까지 된다면 연이은 자이언트 스텝에 따른 긴축 기조의 대응이 중요한 건데요. 국내 증시, 특히나 대형주를 많이 사온 개인 투자자들은 이 손절, 물타기 이 두 갈래를 놓고 고민 중이실 것 같습니다. 자, 증시 전문가들은 당분간 인터넷 플랫폼 관련 종목, 그 성장주 투자는 자제하고 수익률을 좀 방어해줄 업종으로 실적주와 배당주를 추천했는데요. 왜 그런지 구체적인 섹터 살펴보고요. 그런데 이 전문가들 추천 섹터에 반도체가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장에서도 반도체 대장 삼성전자 6만 천 원도 못 지키고 지금 4거래일 연속 신저가 경신 중입니다. 자, 6월 수급 주체별 순매수 상위 종목 수익률만 봐도 개인은 -4% 손실, 외국인은 0.2%대 수익. 이 외국인이 가장 먼저 던져온 삼성전자인데 이 개인 투자자 여러분, 여전히 삼성전자를 포함한 우리 증시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 있을지 이 큰손들의 매매 전략에서 기회를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요?